안녕하세요. 길뷰티 길지쌤입니다. 오늘은 사진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 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섀도우 제품이 있었는데 마침 오늘 모델분이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화보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모델분을 모시고 바로 메이크업 해볼게요. 가시죠. 네, 브릴 스킨 토너 패드 살짝 올릴게요. 너 같이 출연하자. 너 인사해. 안녕하세요. 완전 착 달라붙죠? 네. 붙이자마자. 다음은 닥터자르트. 외부 활동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공기를 타고 하면은 수분감이 좀 날아가거든요.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수분감을 좀 주고 하면은 파운데이션이 딱 잘 붙어요. 기초를 가볍게 발라주고 피부 결 정리를 한번 해주고 나서 오늘 사진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피부 표현에 있어서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델분의 피부 결은 굉장히 좋은데 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촉촉한 프라이머를 사용할게요. 이 프라이머는 메이크업 전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지속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건조함이나 들뜸이 좀 신경 쓰이는 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배어나오는 광채로 부스팅을 더해주는 느낌이에요. 워터 인 젤 텍스처로 부드럽고 촉촉함이 특징이에요. 양 조절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로션 같은 느낌? 펴 바르기 굉장히 쉽고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미세한 입자감으로 매끄럽게 스킨 스무딩을 해주는 듯한 표현을 도와주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비비크림을 가볍게 바르고 할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비크림인데요. 오늘 파운데이션을 할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 비비크림을 가볍게 한 겹 발라줄게요. 단독으로 발라도 좋은데 오늘은 너무 두껍지 않은 피부 표현을 하면서 탄탄한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기초 단계에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감 되게 예쁘죠? 약간 핑크빛이 도는? 평소에 내추럴한 데일리 메이크업 하실 때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기초 단계에서 톤업을 살짝 해주는 용도로 사용할게요. 아주 소량만 한 톤 깔 거예요. 지속력이 좋고 제가 파운데이션 전 단계에서 비비크림을 사용하고 파운데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 쫀쫀한 이 제형이 파운데이션하고도 되게 잘 맞고 기초 바르고 난 다음에 파운데이션 하는 것처럼 파운데이션이 더 잘 밀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냥 사용하실 때 그냥 손으로 펴바르기에도 굉장히 좋은 텍스처입니다. 오늘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할 건데 모델분이 피부가 까무잡잡한 편이어서 이게 조금 더 밝아요. 그래서 어두운 게 2, 좀 밝은 게 1 비율로 2대 1 비율로 할게요. 요즘 크림 파운데이션 너무 좋아요. 결이 예쁘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조금 더 이게 105번 조금 노랗죠? 이쪽은 조금 더 밝아요. 핑크빛이 살짝 들어간 아이보리. 제형 자체는 완벽한 크림 타입이라서 흘러내림이 없이 쫀쫀한 텍스처고 보습 성분인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 실크, 동백나무씨 추출물 등 13가지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서 메이크업 후에도 촉촉한 피부를 잘 유지해주는 럭셔리 크림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서 발라주세요. 컨실러로 다크 커버랑 전체적으로 커버 조금씩 할게요. 이게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제품인데 꾸준히 인기가 많은 블러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도 있어서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루날림도 없고 가볍게 밀착도 잘 되고 뭉침 없이 쉽게 블렌딩이 가능하고 수분감이 좀 있고 폭신한 고체 타입인데 이렇게 말랑말랑 마시멜로우 같은 텍스처예요. 베이스 단계에서 사용했던 스펀지를 활용해서 오늘 발라줄게요. 거침없이 그냥 발라주세요. 스펀지로 하기 때문에 경계가 생기는 부분은 스펀지의 다른 면을 이용해서 경계를 풀어주면 쉽게 크림 블러셔를 할 수 있어요. 쉐딩을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사진 찍거나 영상 찍거나 하면은 이 윤곽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진 찍거나 하는 날은. 제가 일본 갔을 때
네, 득템해온 하이라이터죠. 약간 핑크빛이 도는 하이라이터예요. 모델분의 콧대를 아주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콧등과 코끝 부분만 살짝 과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펄감이 굉장히 미세하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광채가 나서 오늘 하이라이터로 아주 적합합니다. 모델분이 그냥 피부가 광채가 차르르 나는 것 같죠? 오늘의 메인 제품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춤추는 듯 반짝이는 눈꽃을 형상화한 팔레트예요. 그레이와 라이트한 실버, 그리고 차가운 느낌이 나면서도 핑크의 따뜻함과 블루의 밝은 무드를 더해서 이번 홀리데이 시즌으로 나왔는데 이 펄감이 굉장히 영롱한 컬러감이어서 너무너무 저는 예뻤어요. 이것도 오늘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 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할 건데 팔레트만 보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이걸 포인트로 쓰고 싶지만 먼저 첫 번째로 눈두덩이에 펴바를 때는 베이지빛 실버 이 섀도우를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깔아주세요. 발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레이기가 많이 돌죠. 뭔가 부드럽게 발리면서 밀착이 딱 잘 돼서 은은하게 발색되기도 하고 저는 펄감이 너무 예뻐서 정말 이거 꼭 사용하고 싶었어요. 여러 번 덧발라서 살짝 음영감을 주세요. 펴바르고 두세 번 정도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이 핑크빛 컬러를 눈두덩이 앞부분에 할 거거든요. 좀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언더 부분도 살살살살 오늘 무드에 맞는 컬러감인 것 같아요. 이 은빛나는 이 섀도우를 조금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앞부분에 포인트를 살짝 주세요. 너무 얼룩지지 않게, 그리고 펄감이 여러 군데 떨어지지 않게 잘 체크하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섀도우 한 가지를 가지고 눈매를 완성했습니다. 속눈썹은 점막을 좀 또렷한 컬러로 메꿀게요. 젤 라이너 약간 딥한 브라운 컬러 사용할게요. 이렇게 지금 거의 다 한 상태에서 섀도우를 눈두덩이 앞부분에 살짝 포인트처럼 할게요. 컬러감 있는 걸로 여기 이 부분에 음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언더 부분도 살짝 음영 줄게요. 지금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고 베이스할 때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을 했고 덧발라줄 제품으로는 이 튤리본 제품은 여린 꽃잎으로 물들인 듯 수줍은 두 뺨을 연출하는 뮤트 로지 핑크예요. 자연스러운 펄감이 더해져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감이 소프트하면서 차분해 보이는 이미지로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 무드에 맞는 컬러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컬러인데 립 라이너 치고 이 펜슬이 조금 통통하긴 하거든요. 근데 구강만 살짝 잡아주는 거라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컬러감은 이런 자연스러운 말린 장미빛이에요. MLBB 핑크빛이 살짝 돌죠. 입술 구각 부분만 살짝 잡아서 이걸로 입술 라인을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잡아줄게요. 펜슬로 하고 나서 살살살 펴주세요. 펼쳐서 그 다음 립스틱 바를게요. 형광기가 많이 돌지 않는 차분한 듯 화사한 누드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컬러 너무 매력적인 컬러예요. 오늘 모델분 느낌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이 립스틱을 선택을 해봤는데 입술 안쪽부터 가볍게 발라주고 매트 타입이라서 입술 각질 관리를 하고 발라주면 입술이 더 예쁘게 표현될 것 같아요. 입술 이 컬러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실버 느낌의 광채 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글로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명 글로스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도 뭔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해서 투명한 글로스 안쪽에 펄감이 미세하게 있거든요. 글로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플리케이터에 보면은 반짝이는 글로스가 있거든요. 투명 베이스에 핑크빛 588을 더해서 끈적임 없이 볼륨감을 주는 립글로스예요. 립스틱 위에 살짝 얹어주면 더 느낌 있게 주름 없이 볼륨감 넘치는 입술을 만들 수 있어요. 핑크 588 보이시죠? 글로스는 투명 베이스예요. 짠!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모델분 너무 매력적이시죠?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는 섀도우 제품인데 컬러감이나 발색이나 이런 게 너무 예뻐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모델에 되게 찰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사진 촬영을 하는 날이라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길비티의 영상을 보시고 또 메이크업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예뻐지세요. 안녕.